빠글빠글 이렇게 막 올라오면 오. 이때 물은 지금 좀 많아서 어 그럼 튀는 거 아니야? 야 잠깐 괜찮아? 어씨 야 물을 왜 계속 버리고 있는데? 야 기름이랑 물이랑 맞는데 괜찮네? 야 기름이랑 물이랑 맞는데 괜찮네? 그렇 당해 안녕하세요 호돌이 호돈 여러분 와 저번 영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100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왜 개소리냐면 형은 개소리다 개소리다 아니다 싸우기 시작하면 댓글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너만 좋은 거잖아 요건 나만 먹어 너한테 고맙다고 아니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게 개소리긴 한데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번 주에 조아연 셰프가 했던 것처럼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요리 하실 거죠? 오늘은 저희 대하철이어가지고 새우 감바스를 준비했는데요 새우가 감바스 새우 그러니까 새우 감바스는 같은 말 아니야? 역전 앞. 어, 그치. 아, 메밀 소바 아. 이런 거 같은 말이잖아. 아, 그냥 감바스 요리를 어. 오늘 하는 거지. 그럼 이 요리는 원래 감바스 알 아이오 아니야? 맞습니다.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일단 새우를 먼저 손질을 해줄 건데 보통 감바스 만드실 때 탈각 새우라고 해서 살만 있는 것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저는 이 머리가 달려있는 새우로 만들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풍미와 육수의 맛이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머리에서? 새우 머리가 원래 달려있지 않나요? 스페인 가면 다 머리 달려있던데. 아, 스페인 안 가봤어. 아, 안 가봤어? 머리가 자랑하는 거야? 스페인 아, 왜 안 가봤어? 억지 살아가지고. 그렇게. 야 방송하는데 그만 좀 먹어요. 맛있네. 어? 드시기 편하게 좀 껍질을 까 줄게요. 다리 있는데 좀 네. 잘라주시고 앞에 물총 부위도 좀 자르고 껍질 까실 때는 뒤에 맨 마지막 꼬리 한 부분 두시고 여기 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까지거든요. 이게 살짝 들리면 이게 신기한 게 사람마다 다른 건지 어제 유영복 셰프님이랑 새우를 깠는데 셰프님이랑 나랑 또 까는 방식이 달라. 위에는 안 건드리고 여기서부터 나도 거기서부터 까 하나 둘 어 셋 넷 다섯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쏙 뜯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아. 쏙 근데 저는 한 마디를 남기고 까요 아 고기 남겨야 왜냐면 돼? 익히다가 머리가 잘 떨어져서 아. 같이 깎아? 다리도 안 자르면 안 돼? 여기서 맛있는 국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럼 네가 해 응? 요거 안 버리죠? 업장에서는 안 버리는데 아 여기선 안 써? 아, 여기서 쓸 게 없어 난 쓰고 싶은데 이거 아 그럼 네가 하라니까? 자, 똥은 어떻게 뺍니까? 내장은? 첫 번째 마디 남겨둔 사이에 이렇게 휘면 이렇게 내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까맣게 뭐가 이렇게 보이죠? 이 수직에를 콕 넣어서 이렇게 올리면 오. 내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내장을 빼는 이유가 쓴맛이 나서 빼는 거잖아. 그럼 쓴맛을 좋아하면 안 빼도 되나? 저는 근데 솔직히 그 차이를 잘 몰라서 잘 안 뺍니다. 익히면은 여기가 까맣게 이제 나오니까 지저분해지긴 하더라고. 저희가 깔까요? 네, 빼시는 동안 제 마늘을 먼저 좀 익혀야 돼서. 그럼 오일이 있어야겠네요? 그럼요. 저 오일 많이 쓰잖아요. 오. 야, 오. 야, 대체코 그걸 다 쓴다? 대책 없네. 대책이 없네. 중간불로. 중간불 네, 여기다 그냥 통마늘 그냥 넣을 거거든요 안 자르고 아 통마늘을? 네 한 20알 정도 되는 거 같아요 20알? 네. 그럼 이거는 거의 튀기듯이 이제 이 과정이 그거지 오일에 마늘 향이 배게끔 이렇게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썰지 않고 통으로 한다? 좀 이따가 드실 때 아실 거예요 어 생각보다 되게 오래 하네요 타지 않게 은은하게 나오게끔 하는 게 포인트네요 마늘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중불에서 새우를 넣어줄게요 아 벌써 넣어요? 오. 새우 뜨겁지 않을까? 새우 많이 뜨거워하네 어 그니까 개소리 하면 대답을 안 해 아 이렇게 익히고? 페페로치노 잠깐! 페페로치노를 그냥 넣으면 안 돼 가위로 잘라서 넣어야 돼 매워서? 덜 매워 덜 매워 야 이렇게 이런 포인트를 알려줘야 이제 아 부셔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부셔도 되는구나 미안하다 아 그냥 넣으려고 해가지고 아니 그냥 넣으려고 안 했겠지 설마 빠글빠글 이렇게 팍 올라오면 어. 이때 물을 지금 좀 많아서 물하고 기름이 섞이는구나 팔팔 끓을 때 넣으셔야 돼요 어 그럼 튀는 거 아니야? 야 잠깐 괜찮아? 어씨 야 물을 왜 계속 버리고 있는데 150ml 정도 150ml 넣을게요 어? 어? 야 기름이랑 물이랑 맞는데 괜찮네? 어? 야 기름이랑 물이랑 맞는데 괜찮네? 어?
바닐라가 맛나네. 아, 그리고 새우 대가리에서 나오는 붉은빛이 딱 나네. 그렇죠. 이게 킥포인트예요. 아. 여기서.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뭘 갖고 왔어? 육수포나 이런 거 있으시면 아. 이 물에 조금 끓여서 넣어주셔도 되고 저는 코인 육수를 지금 준비했거든요. 아, 한알 육수야? 네. 오. 사실 보통 사람들이 할 때는 이 오일에다 간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육수에 간이 안 들어가면 맞아요. 전체적으로 심심하지, 맛이 겉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포인트인 거잖아요. 야, 향이 너무 좋은데? 조금 싱거워서 조금 조금만 넣어요. 빵을 같이 드시라고 준비해왔거든요. 빵을 내가 구울까? 네. 야, 빛깔 끝내준다. 거의 완성 단계가 됐을 때 후추. 와, 우리 아들이 좋아하겠다.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아, 이제 플레이팅. 붓고, 이게 바질이거든요. 향이 되게 좋아서 그냥 툭툭 올려줄게요.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죠? 일단 빵을 일단 푹 찍으세요. 아, 푹? 적셔야 돼요. 마늘을 조금 더 익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다 익으면 스프레드처럼 이렇게 아~ 깨지거든요. 그러면 잘 못 만든 거네요? 드셔보세요. 아, 이대로? 네. 오, 새우도 풍미가 확 살아. 그쵸. 와. 기름을 찌워서 마늘을 스프레드처럼 해서 먹는다? 이야, 이런 건 포인트 좋다. 머리를 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다리도 다 제거했으니까. 맛이 괜찮으신가요? 맛있어.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 바질도 올려서 먹으면 맛있겠다. 머리까지 이렇게 넣으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이 새우, 완전 농축액같이 육수에 쫙 빠져가지고. 되게 좋네요. 새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머리 붙여서 하면은 이 전체가 그냥 새우깡이야, 그냥. 야, 새우깡보다는 훨씬 맛있지. 회원님, 아니, 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향이 좋다. 아, 마늘도 그냥 마늘 새우깡 같아. 아니, 근데 감바스는 집에서 만들어 먹기 되게 편한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맞아요. 이게 뭐 사실 어려운 게 없잖아. 1, 2차 하고 집에 한 3차 하러 갔을 때 금방 만들기 쉬워가지고. 진짜 간단하면서 포인트만 딱 지키면 맛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고 여기다 간을 해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해서 넣어도 되지. 두 개 다시다 좀 넣으면 될 것 같아. 새우 다시다 없나? 새우깡 부셔서 넣어. 새우깡 갈아서 넣어. 딱이에요. 딱. 새우깡 블랙 갈아서 넣어. 블랙. 트러플 향이 확 퍼지게. 오. 다음에 한번 또 나와서 새로운 요리로. 알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료 정리해. 아, 새우깡. 새우깡 넣으면 되겠다.